네, 인공지능 엘프고와 함께하는 이제 꼼수 타파법에 대해서 강의해드리고요. 네, 실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나오는 수법인데요. 소복에서 높게 걸치고 한 칸으로 받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칸으로 받는 수는 뭔가 의도가 있죠. 의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붙이면 사실 흙이 정성을 알려드리면 이쪽으로 두고 두어서 네, 이거는 뭐 많이 아시는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 모양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면요, 실전에서 막상 당했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네,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고수들이 이런 모양 특히 좋아하는데요. 특히 이제 프로바둑에선 잘 안 나오지만은 기원에서 많이 나오는 수법입니다. 네,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뒀으면 간단한데요.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끊고요. 흙은 여기에서 자 이제 꼼수, 대표적인 꼼수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입니다. 네, 이게 기원에 한 네, 1급, 2급 드시는 고수분들이 이렇게 두시고 이제 상대를 골탕 먹이는 거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런 수로 재미를 보셨는데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아 저도 사실 몰라가지고 지금 돌려봤거든요. 네, 인공지능 엘프고를 돌려봤는데요. 이 수를 완벽하게 깨부수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수는 없어질 것이고요. 그런데 이 수는 유력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막는 수는 유력하기 때문에요. 먼저 이 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네, 이 수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혹시 아는 분? 네, 근데 저도 지금 알아가지고 자, 어떻게 주시겠어요? 일단 재미로 네, 제가 뭐 다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으시니까 상대 기원 고수분이 여기 높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네, 다음 수를 예상해 보실게요. 그래요? 이제 백돌 차례죠. 네, 흙이 여기 뒀을 네, 먼저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끊고 끊었을 때 단수 치고 늘었을 때 혹으로 네, 올린 상황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함정수인데요. 네, 함정수를 이제 타파하려고 이제 제가 열정을 가지고 다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길을 버려요. 길을 버리죠. 길을 버리는데 어떻게 버릴까요? 수 늘려놔서 수를 늘려서 네. 이쪽으로 단수 쳐서 늘려놓고 예. 버리는 게 아닐까요? 단수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버리는 방법 근데 잘 버리셔야 돼요 사실 어떻게 버리실까요? 여기 그냥 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요 네. 네 요렇게 두면 네 먹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놓아서 네 이 결과는 어떨까요? 누가 좋을까요? 흙의 대성공 흙이 90%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네, 큰일 납니다. 사실. 네,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버리면 이렇게 버린 것보다 흙이 훨씬 좋거든요. 이렇게 중앙으로 네, 부풀린 상태이고요. 지금 이것이 네, 보시면은 저쳐도 이제 먹어가지고 흙이 대성공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이 호구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 끊었을 때요. 이렇게 만약에 버린다면 이것도 물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걸 끊고 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굉장히 두려운 상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네, 이거 좀 어려우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뒀을 때 백이 여기를 막아가지고 흙이 망했다라는 것이 엘프고 인공지능 엘프고의 생각입니다. 이 굉장히 꿀팁이라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거를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여기를 뜨고요. 이게 밀면 이제 늘어줍니다. 계속 늘어줘요. 네, 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중상기를 잡으시면은 보세요. 여기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막아가지고 대성공. 완전히 맞아 씨 공부 좀 해갖고 네. 얘기하지 않네요 엄청난 득이죠 네 이거는 다음에 한 수를 더 둬야 됩니다 네 한 수를 더 둬야 되는데 어때? 네 이제 편자리 둬가지고 대이득은 네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아 오늘 여기 5시 반 저녁때까지 5시 반까지 하니까 안 돼 오늘 지금 한번 마음먹고 한번 하려고 공부해야지 여기서 여기 뒀을 때 알았어. 이 의미 어떻게 될까요? 알았어.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알았어. 이거를 막고 저치면 끊을 수가 있죠.
네, 지금 그래서 이건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수를 일단 치시고요. 뒀을 때 여기를 두십니다. 네, 이거를 두시면 안 돼요. 요거는 막으면 끊겨가지고 되게 마하기 때문에 요렇게 두시고 네, 붙이시고 자, 이거는 수상전은 흑이 이기지만은 한수차이로 이기지만요. 밀어가지고 흑이 20% 미만이 나옵니다. 되게 엄청 좋은 그림이다 라는 것이 이제 엘프고의 판단이에요. 5에 15 미는 게 많이 중요한가요? 5에 15 미는 게요? 요거요? 초반에. 네,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를 사실 안 두고 다른 데를 둬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배선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이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자리가 엄청 좋은 자리. 네, 여기 밀었을 때 예, 여기 밀었을 때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를 밀면 그 다음에 둘 때는요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두는 수도 있고요. 씌워도 기분이 엄청 좋아요. 즉 여기 이렇게 부풀리는 수는요 사실 이제 바둑의 고수분들이 그동안 재미를 많이 보신 그런 수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를 꼬부리는 수 때문에 없어졌어요 이제. 아 그러니까 이 제 생각에는 제 영상도 많이 보시니까는 이 네네 여기서 다시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아니, 네, 이 수만. 여기서 젖히시고요. 끊었을 때, 네,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그 위로, 네, 호구 쳐서 올렸을 때 어떻게 두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영상에, 아니, 오늘 강의의 이제 주된, 네,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다르게 두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두시면은 별로 안 좋대요. 이 마늘모를 두시면은 호구를 치고 네 호구를 치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버리면은 되게 실패거든요. 이거는 조금 네 벌린다고 하더라도 흙이 자세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어떤 거랑 비교하시면 되냐면 바로 여기 정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붙이고 근데 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많이 나오는 정석 있죠. 이거는 네 진부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요. 요거랑 비교를 했을 때 네, 이게 흙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백엘 포진이 이거보다 별로 안 좋거든요. 중앙 쪽으로의 힘도 안 좋고 네, 아무튼 이것은 여기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밀어가지고 한 칸 꼈을 때 늘어서 네, 백이 이런 걸 젖히면 이렇게 나서 끊어서 네, 이거는 좀 별론데요. 결론적으로 여기를 두시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두시고 결국 F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흑은 이걸 당하면 이거를 두고 네 여기까지 둔 다음에 막히면 별로 안 좋다고 하고요. 여기서 계속 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밀으래요. 네 밀면은요 이제 여기서는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F고가 이걸 귀를 살리고 지금 저기는 이제 돌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요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요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어렵게 이런 거를 둬서 바둑을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이거죠. 이제 나가면 이렇게 호구 쳐가지고 이게 없는 것보다 좀 더 이익을 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조금 어려우시죠?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어려운데요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셔가지고 집도 귀가 짭짤하고 네 뭐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한 칸 떼어가지고 공격을 좀 노려볼 수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혹시 이 모양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요 모양 네 이 순간 기억을 하셔도 이제 상대가 한 칸으로 받는 것은 전혀 무섭지 않은 그런 그림입니다. 이 생각보다 우리 네 네, 회원님들께서 상대가 함정수를 두면은 조금 위축이 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함정수들을 이제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하나씩 타파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일단 요거는 어떻게 알기 쉬우시죠?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예 몰랐었기 때문에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여기 둡니다. 네, 이거는 중요해요. 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이때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런 거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둬서 정석인 줄 알았습니다. 네,
이거 두고요. 이거 둬가지고 저는 이제 왜 이거를 좋아하냐면 서명희님 있죠. 그 서봉수 구단 서봉수 명희님이 보통 이제 흙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 백은 뭐 양화점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는데요. 이렇게 저는 이제 정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공지능 말에 의하면 92% 흙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즉 이거는 절대로 정석이 아닌데 정석이라고 우리 사람들이 특히 프로기사들이 생각을 하던 모양이에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 많이 뒀거든요.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짚으면 네 뭐 이런 식으로 받아서 뭐 긴바둑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네 결론적으로는 이게 정석이 아닌 거로 제가 이제 열심히 뒀어도 받으면 좋았던 건데요. 자 여기서 단수를 쳐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여기서 이거를 두면은요 이게 방금 모양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방금 모양은 흙이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똑같이 밉니다. 네, 똑같이 밀고 두는데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흙이 방금 모양보다는 네 흙이 방금 모양보다는 깔끔해요. 네, 별로입니다. 백이. 백이 방금 모양보다 별로 모양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면 안 되고 자, 천지누설. 자, 정석은요. 제가 단수치고 여기를 뚫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정석이에요. 이게 낫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먹으면 막혀서 훨씬 득이죠. 방금 모양보다 방금 이렇게 된 것보다 집으로 훨씬 득이고 맛도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이 밀어야 되거든요. 밀고 둬야 되는데요. 여기서 손을 빼고 다른 데를 두라. 이것이 인공지능 엘프고가 말하는 새로운 정석입니다. 네, 이렇게 두면 흙이 네, 56%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백도 충분히 둘만 하거든요. 네. 이게 좀 어려운 거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려운 거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일요일에 시합이 있는데요. 전국적 제주도에서 그 다음에 분당에서 시합이 있습니다만 상대가 이런 식으로 두면 당황스럽거든요. 알고 대처하시면 네 생각보다 별게 없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면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그 기원바둑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고수분들이 죄송합니다. 이제 저 엄청 욕먹을 것 같은데 고수분들이 두는 수법을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으로 풀어드리는 걸 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저를 이제 욕하시면 이제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이제 이해범 선생님 같은 분하고 제가 되게 친한데 이 내기바둑에 대가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수를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혹시 이해범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은 생각했다가 네 갑자기 딴 얘기가 됐습니다만 아까 보영 그 이렇게 올라간 그 한 번만 요거 전화 받느라고 아 네네네 그쵸 중요한 전화 받으셨으니까요 여기서 요거 주시면 돼요 요거 드시고요 네 이거 드시고 이으면 마늘모를 드십시오 마늘모를 드셔가지고 이거는 죽잖아요 요거는 단수 당해가지고 이거는 하수처리로 죽었으니까 완전히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요. 붙이고 이렇게 두어야지 간신히 이제 흙이 네 이기는데요. 여기를 두고 뒀을 때 아 이거 단서 하나 쳐 예 중앙을 밀어가지고 백이 좋은 그림입니다. 흙이 실리가 별거 없다고 얘기를 하죠. 네 한마디로 여기 호구 쳐서 부풀려 올렸을 때 이선 여기 2에 1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밀었을 때는 다시 합니다만 네 이건 단수는 놓치고 안 치셔도 돼요 그냥 늘어서 네 여기까지 늘어주세요 이거는 이걸 다음 세점머리니까 세점머리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냥 세점머리는 피하시고 흙이 밀면은 그때 살리랍니다 엘프고가 이게 중요하죠 지금은 이걸 먹히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시고 네, 이거 두시고 네,
혹시라도 또 이런 거 끊으시면 또 무서우시죠. 또 이런 거 끊으면 또 겁내하시니까는 이거는 이거 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사석 작전이 아니라 버린 게 되니까 이거 살리셔야 됩니다. 요렇게 네 이렇게 뭐 한 대 단수 한 대 치시고 네 상대의 단수는 쳐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네 살려 나오시면은 네 요렇게 이 흙 세 점도 막상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요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요석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네 계속 쭉쭉 미세요. 요 이제 힘으로 버텨야 됩니다. 이거는 상대가 먼저 도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두시면 네 또 좀만 더 네 이거 두면은 뭐 네 저 쳐서 드실 수도 있겠고 네 저 치고 내전머리 맞으면 어떡해요? 어디 어디요? 여기요, 여기. 아니 저기 초 한 10수 이전에 흙이 네 백이 내전머리 때리는 게 아니라 아 여기서 예, 예, 네, 저기 있고 어, 네네네 맞으면 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흙이 먼저 있고요. 아 지금 아, 이 장면에서 예, 예. 아니 그렇게 이으면 때릴 차례 아닌가요? 네 이렇게 여기서 이으면 요가 예 이거 이거가 이제 백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백이 네네네 요게 이제 F고는 흙이 여기를 두거나 여기를 두거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어서 백이 이제 젖혀 있는 게 선수거든요. 무조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젖혀 있는 거나 이제 호구 치는 게 선수라서 이제 백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흙으로 둔다면 이걸 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거 입고 두는 거는 너무 막혀서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 시간부로 이렇게 한 칸으로 받는 거가 별로 안 무서워졌다. 이것이 네 팩트가 되겠습니다. 네, 시합에서 만나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를 두면 막아가지고 나중에 젖혀있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매우 만족스러운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씩 그 함정수 풀어드리고요. 뭐 별로 안 무서우시죠?